합의를 나면 뭐 전국의 교회들이 다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 각 시도별로 또 다르게 이제 방역 지침을 물론 우선 이 지침이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는 다만 부산시장이 부산 지역에 대한 방역 지침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대방은 부산시장이 내린 그 방역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 문호도 맡으셨잖아요. 예, 예. 어떤 동기로 하셨는지도 한번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뭐 구체적인 이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그 저랑 그 제가 평검사 때부터 제가 평소 존경해 왔던 분이 한번 저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적극 참여를 해서 헌법 소원을 내는데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겁니다. 심사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패소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전략이 있으신지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그 우리 현명하고 또 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 저는 결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을 하던 사람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는 다 열어놓고 다른 데는 다 열어놓고 교회만 모기장 한쪽만 쳐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기가 사면으로 돼 있다고 해봐요. 삼면은 열어놓고 교회만 막아놓으면은 모기가 막아놓은 거랑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막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 명 되는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 20명 그러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0.2%입니다. 99.8%는 교회에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이나 송출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아마 수십 퍼센트가 될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20명 미만이라도 방금 영상 송출을 제작 송출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20명 미만도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가 바로 근본 조치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의 고시 조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실질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설은 사실 보면은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위험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고위험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곳에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또 술에 취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으니까 우선 마스크도 못 차겠죠. 또 술 먹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서 이런 재반 조치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설과 교회를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조치가 바로 이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번에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공금지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우리한테 드리게 해달라. 천구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통상 거리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보는데 폐쇄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뭐 다른 마스크 쓰기, 마스크 안 쓴 사람 봤습니까? 다들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보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일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고시고 부산시장의 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